우크라이나발로 인한 나비 효과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세계화의 종원, 블록화의 재림 이렇게 좀 정리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 종원되고 블록화가 되면 어떤 블록이 생기죠?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죠.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이 다 미국 주도로 밸류체인의 재정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 3프로TV 콜라보 스페셜 빈센트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아주 좀 특별하게 뭐 저희처럼 경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분들 모시고 한 번씩 이렇게 콜라보도 한번 하면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좀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네. 싶어서 KB 애널리스트 출신의 빈센트라는 분을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빈센트? 빈센트. 그림 그리나? 빈센트 하면 이제 반 고흐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림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아, 또 그렇게. 예, 우리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 빈센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저희 빈센트라고 소개해드려도 괜찮은 거죠? 아, 네. 활동명이 빈센트입니다. 네. 왜? 하필이면 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타트업으로 전직을 했는데요. 네.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수평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이름을 자기만의 뭐 영어 이름 하나 지어보자 하는 게 저희 두물머리 영어 이름이 빈센트. 빈센트가 영어예요? 아, 제 불어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어 뭔데? 아, 맹상이죠, 맹상. 맞습니다. 네. 근데 통상 영어 이름 빈센트로 잘 안 하는데. 뭐 사연은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저희 두물머리의 파운더 중에 한 명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차선책으로 원래 뭘 원했는데? 원래는 시몽이라고 해서 사이먼이 불어로 시몽이거든요. 시몽이 불어로 꿈을 이룬 자라는 뜻이에요. 아, 사이먼이 그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다가 네, 뭐 서열이 아, 사이먼이 그런 뜻이 있구나. 네, 좋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몬 베드로잖아. 시몽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네. 네. 자,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AI 핀테크라든지 뭐 빅데이터로 또 우리 투자를 또 연구하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두물머리에 계시는 거죠? 네, 네.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는 아니고 네, 회사 두물머리입니다. 아니 그 지금 그런 농담하실 때는 아니죠. 네. 알죠 우리도 두물머리 워낙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 잘 모르죠 솔직히. 아 모르세요? 저는 뭐 많이 들었죠. 그런 건 아니면 잘 모르죠. 아직도 양평 두물머리가 유명하죠. 그럼. 아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두물머리 회사 워낙 이제 기업이 많이 저희 3프로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회사명이 좀 잘못됐어. 3프로도 진짜 잘못된 케이스지만 왜요? 두물머리 그러면 네. 조미료 회사 같잖아요.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조미료 회사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좀 해장국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싶은 약간 느낌. 약간 간장 두부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맞죠. 두물머리 네. 해장국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주로 이제 두물머리는 맡고 있는 일 혹은 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저희 두물머리는 사실 7년 된 스타트업인데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벗이라 그래서 자주 사업의 비즈니스가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두물머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용 맞춤형 펀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맞춤형 펀드? 네. 예를 들면 네. 정프로는 매우 투자를 네. 이제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맞춤형 펀드는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 안에서 공통 팩터를 추출해 보면 네. 결국 앞으로는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향후 좀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고 네네. 우리 이프로님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네네. 우리 김프로님은 뭐죠? 특징이 투자 특징이 어떻게 되십니까? 치고 빠지기지. 치고 빠지기. 이런 개인의 성향에 맞는 혹은 뭐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에 맞는 그런 맞춤형 펀드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은 사실 네. 불특정 다수한테 공모형의 그렇겠죠. 성향이 크죠. 네. 좋은 펀드가 있지만 오늘도 이제 뭐 3프로 세 분이 다 나오셨지만 이 좋은 펀드를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각각 가져가시는 수익률은 달라요. 달라지죠. 그런데 그게 꼭 바람직한 미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펀드라면 언제 진입을 하더라도 네.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끔 확률을 높여보자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기본 백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는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자부학원대 피어그룹 대비 네. 데이터의 활용도 아니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워낙 방대하다라고 저희의 밸류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은 그런 데이터들 위해서 맞춤형 솔루션 그것이 펀드던 아니면 네네네. 최근에 뭐 랩이던 어떠한 형태로든 구현해내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회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왜냐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과연 우리 민센트님이 어떤 또 인사이트나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KBS 애널리스트를 또 하셨었고 하니까 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 KBS 애널리스트를 하셨다고요? KB요 형님. 아 KB. 네, KB. 아 KB에서. 아, 사실 지금 MBC 소속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약간 의식하는데. 그런 거에 민감해하세요. 어? MBC 소속이야 지금 3% 소속이야 지금. 아니, KBS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무슨 방송국에서 네. 애널리스트 하셨나? 하루에 반 이상을 MBC에 지금 봉직하고 있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KBS는 MBC는 돈만 잘 벌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누가 뭐랍니까 우리 김센트님이 보시는 지금의 시장 예를 들면 뭐 금리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플레 역시 같이 얘기가 좀 되고 있고 뭐 국제 정세 등등 여러 이슈들이 좀 녹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시장 혹은 뭐 지금 뭐 앞으로의 한 몇 달간의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3%에 온 지가 2021년 4월 1일 만우 전날 아 그랬나요? 네, 그때 김프로님은 잠깐 바쁘셔갖고 출근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 결론이 오늘이 2분기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오늘은 앞에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변화들뿐만 아니고 그냥 결론을 툭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뒤에 몇 개 차트와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질의응답 이렇게 꾸며가면 어떨까라고 저희 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냥 집대성에 놨습니다. 집대성? 네. 처음에 보시면 직접 본인의 컨텐츠를 집대성했다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빈센트님. 컨텐츠가 별로. 네, 좀 너무가 후배잖아. 아니, 후배 키워주기로 했다고 세 명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시사수도 맞춰 있고 지금. 집대성. 여러분 이게 3%가 지금 예? 4년 반 됐는데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색깔 깔맞춤하고 복장 통일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세 명 다. 자, 집대성 한번 가봅니다. 회사 보면 네. 누구 지금 벌판에 나선 네. 빈센트. 네, 총정리 한번 가봅니다. 집대성이면 어떻고 집현전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보면 네. 최근 뭐 여러 패널들이 와서 말씀을 쭉 주시죠. 우크라이나발 전쟁. 네.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언제 뭐 봉합된다 아니면 오래간다 그런 걸 차치하고 이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 예. 이후. 네. 뭐 간단히 좀 저희 식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뭐 이 시기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봉합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발로 인한 나비 효과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세계화의 종원, 블록화의 재림 이렇게 좀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변화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록화의 재림이 이제 시작된다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뉴스플로우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21세기 마샬 플랜. 네,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의 원조를 낮췄던 마샬 정책의 21세기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의 또 다른 부제목으로서 21세기 마샬 플랜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돈을 뿌렸다면 이제 에너지를 뿌리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네.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성급기의 에너지 자립도에 미국이 원조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투자 관점에서 조금 연결을 해보면 결국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을 잘 살펴보면 워낙 효율화에 대한 부재라든지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원전 테마가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을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네네. 원전으로 한번 좀 갔다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전쟁 이후에 세상이 뭐가 변할까?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이 블록화 경제가 다시 한번 도살인다, 재림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힌트로서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행위, 그중에서도 21세기 마샬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행위를 잘 보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네. 보면 원전 쪽이 유럽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테마로 일어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각광받을 그런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유럽은 특히나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프랑스는 좀 다른 거야. 하여튼 뭐 독일이라든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원전을 이제 좀 정리한다 쪽이 뭐 그동안 쭉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동안은 원전에 대해서 다 불편한 경향들이 있죠. 네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씩 사그라들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유럽의 각 국가들이 유럽이죠. 2000년도 유로존의 탄생 이후에 20년 동안 에너지 자립도와 독립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아, 의존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보면 유로존 평균이 한 56% 정도. 그러니까 유로존 평균이 한 지난 20년 사이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요. 유럽 경제에서 독일 경제가 이끄는 부가가치 기준이 31%가 전부 비중인데. 독일이 이렇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럽 스스로 자립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유럽 자체적으로도 힘을 써야겠지만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고 그럼 유럽 자체적으로는 무엇을 할까? 결국 원전, 아까 정 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질 개연성이 네네. 있다.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이미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뒤에 가서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러시아로부터 원유라든지 가스를 안 들여오면 신재생 물론 이제 가긴 가겠지만 결국 지금 당장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앨런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러시아산 금수 조치, 특히 에너지 쪽에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을 좀 희박하다라는 쪽으로 발언도 한 걸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실익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이거는 과거의 시장 논리로 보면 어렵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발 전쟁 리스크 이후에 갖고 오는 효과들을 보면 결국 이 블록화의 경제라는 게 그런 시장 논리를 더 넘어서는 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저스틴 타임은 이제 효율성 극대화된 사회인 것이고 저스틴 케이스는 효율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명분이라든지 다른 것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계화 종원되고 블록화가 되면 어떤 블록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죠. 비용이 다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념으로 블록이 좀 나눠졌잖아요. 크게 네, 보면 네, 지금 그러면 이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룰이나 뭐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이념일 것 같습니다. 이념. 화면에 보시면 왼쪽 차트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러시아의 2월 말 정도 발발 이후에 표지예요. 앞에 푸틴을 내세우고 뒤에 시진핑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질서의 또 다른 질서라는 제목인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오른쪽 페이지가 좀 재밌는 건데요. 네. 그동안 차이메리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윈닝그로스, 네, 중국의 네. 값싼 노동력과 상품을 미국한테 주고 미국은 기축통화를 비롯해서 중국의 물건을 사주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밸류체인으로 인해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밸류체인이었었는데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저는 이걸 보고 차이메리카는 균열이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우디조차도 미국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의존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네. 의미인가? 저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의존도? 그러니까 그 추출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채로 쌓이니까 의존도다. 맞습니다. 네, 그런 대금들이 결국 미국채로 쌓이고 있고 그 이면에는 달러가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블록화가 될 것이냐 일단 이데올로기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에너지로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산의 현재
우랄류를 어디가 주로 수입을 할 것이냐, 중국일 것이냐, 아니면 최근 중립국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의 수입량을 보면 또 상상이 만만치도 않고요. 네네. 그래서 큰 괴는 러시아와 그 중국의 연합과 미국과 유럽의 연합이라는 과거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중립국들의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세상의 이 균형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왼쪽 보면 2번, 3번, 4번이 전부 앞에 넥스트라고 앞에 쭉쭉 있죠. 넥스트 레벨은 이제 네. 에스파. 네. 네, 그러니까 레벨이 아니고 레벨로 있더라고요. 어떤 세대들은. 에스파 네. 뭐야? 아, 역시 그러니까 우리 노래 이름이야? 빈센트 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저랑 이제 빈센트 님은 통하는 건데 넥스트라는 건 빈센트 님이 쓴 책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 레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에스파. 얘기하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넥스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네. 제목에 앞에 넥스트를 달았던 이유는 다섯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맞습니다. 다섯 가지 앞에 전부 다 넥스트를 제가 지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라임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은 금리 수준입니다. 아, 금리의 수준? 네, 금리 수준이 바뀌었죠. 이미 뭐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는 과거의 영광의 뒤안길로 간 것 같고요. 이제는 고물가 고시대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가는 것이냐,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한데요. 물론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저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한 4, 5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레벨 물가 중금리가 얼마가 중금리예요? 중금리라는 것은 사실 저는 여기서 도입한 것은 잠재 성장률과 중립금리 수준을 넘나드는 금리라고 봤는데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딱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과거 70년대 생각했던 고금리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에 중금리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충 그러면 미국 금리 기준 한 4, 5% 정도 이 정도예요? 금리 수준을 보면 미국 금리의 3%대의 지속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3%대? 네. 물론 어느 시기에는 3% 언더에서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시기는 3% 위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뭐 0.25 뭐 이 정도로 내려간 일도 아마 아닐 것이고. 네, 그렇죠. 3%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이미 네. 기준금리가 오름세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새벽이죠. 미국장이 네. 크게 무너졌습니다. 네. 거기에 가장 근저에는 결국 밸류에이션의 뭐 기준을 흔드는 금리의 상승 압력이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넥스트 레벨의 1, 2번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1번은 뭐냐면 결국 미국 물가의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3% 마지막 출연했을 때 KB증권 기준으로 그때 네. 제가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희 KB증권에 갖고 있었던 제 모델로 통해서 보면 그때 물가가 9% 이상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졌었어요. 네. 근데 약간의 마사지에서 뭐 전망은 냈었죠. 제도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오늘 시기에 이렇게 보면 그 높았던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죠. 제 모델로서는 3월 달이 피크였는데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의 장기화 나비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2분기가 피크로 나오고요. 2분기 4, 5, 6월. 네.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3월 달 미국의 CPI 전년 동월 대비 8.5%잖아요. 그러다가 네. 3분기 9월, 10월부터 훅 내려갈 것 같습니다. 훅 내려가요? 네. 하반기 5%대라고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숫자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1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숫자적으로 2%대를 볼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네. 그런데 단 여기서 가정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이제 장기화로 네.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 얘기가 이제 파월의 가장 강한 얘기였죠. 폴 볼커의 향수를 갖고 왔던 폴 볼커처럼 강하게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과 과거 폴 볼커 시대에 가장 다른 거는 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가장 다른 것은 부채 수준입니다. 부채 수준? 네. 미국의 네. 부채 수준.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자, 폴 볼커가 활동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그때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물론 연준이 피벗을 했죠.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다. 와레블 텍스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언적인 얘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 이 부채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다. 미국의 체력이 점점 높아지는 금리에 내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해서 여러 크루들이 와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 온다. 네, 온다고 보고요. 언제 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초반에 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초반이요? 네. 안 되는데 그때. 네, 7개월 남았고요. 그런데 안 돼. 내년 초반에 오면 안 되는데 네, 나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전망은 네. 그 시기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아, 침체는 오지만 시기는 짧다. 네, 이번에는 좀 짧은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통계를 보면 한번 리세션이 들어가면 네. 일부 특이한 기간을 차치하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침체도 온다면 2023년은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보는 것을 깔고 있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번에 경기 침체 기간은 좀 짧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7개월 뒤에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냥 잠시 쉬시죠라는 뷰도 있고 네. 아니면 경기 침체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은 네. 활동 플레이하고 그때 가서 좀 조심하시죠라는 뷰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플레이하고 그때 전에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7개월이면 뭐 선반영하고 조금 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반영이라는 게 참 무서운 단어인데요. 네.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해 주십니까? 네네. 7개월에 온다든가 네네. 이게 짧을 것이라든가 하는 건 네, 뭐 어마어마한 비율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차의 모델입니다. 아. 뉴욕 페드 모델이 10년 물가 3개월 깎고 향후 12개월 확률을 높이고 있죠. 네. 저희가 속해 있는 두유머리가 제가 또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약간의 네. 틸팅을 해보면 거기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는데요. 네. 그러면 아마 내년 초반에 올 것 같다.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자료들의 글씨가 좀 작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바일로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저희 3프로TV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모니터로 보시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시거나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시성 있는 멘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번, 2번 다 더해서 짧은 결론은 뭐냐라고 네.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노래말 가사일 수도 있는데 깊고 빠르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빅스텝 전일 이제 빅스텝 50bp가 CME 선물 시장에서 확률이 99%. 그럼 네. 이제 50bp 뭐 안 올리면 제롬 네. 파월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올리면 이제 큰일 날 소지가 된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6월 달에 75bp 확률도 8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0.75%를 올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50bp, 75bp 두 달 어간 사이에 상당 부분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건 이러면 이제 또 다른 고민은 도대체 중립금리는 도대체 어디인데 이렇게 높이 올리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월달 FOMC에서 빅스텝과 QT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근데 그 QT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만기가 도래하는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이 아닌 조기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도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MBS의 만기 도달 시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네.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차트 뚝 보이고 그냥 네. 넘어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꾸 뒤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6월 FOMC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5월 FOMC는 이미 많은 힌트들이 나타났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크게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을 약간의 해석에 분분함이 있을 뿐 시장은 무차별하다라고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6월 달이 저는 6월 FOMC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구난방일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 네, 안에 위원들끼리요? 네, 위원들끼리 전혀 통일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미 3월 달 점도표에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아, 그게 너무 막 달랐군요. 네, 점도표에 이 스프레드 3포도가 이렇게 넓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 이런 정책 비슷한 걸 했었던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근론인은 없겠지만 마감 시간이 쫓겨서 아마 점도표에 어느 한 그 함축된 그런 목소리를 못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약간의 작업을 해봤을 때 보면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군요, 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성을 갖고 안 맞는 대로 그대로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3포도를 높이 낼 바에는 안 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를 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소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서로 잘 모르겠구나라는 메시지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뭘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까? 경기 거라고 봅니다.
물가는 피크아웃 아니면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일된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피크아웃 시점이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아니면 피크아웃 된다 하더라도 과거 물가의 레벨이 1년 뒤에 2%일 거냐 4%일 거냐 네, 그 가운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왜 그 논의가 좀 중요하냐면 4%대 물가 수준에서의 미국 경기의 버팀과 7%의 물가 수준의 버팀과 2%의 물가 수준의 버팀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의 논란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또한 경기 침체, 경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물가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미국도 참 물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약간의 데이터들을 뭐 다 아시는 걸로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중고차 가격은 고개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을 보면 임금이 하방 경직선을 갖고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첨예한 복잡함들이 연준 위원들한테 쉽사리 고민의 영역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 그래서 저는 6월 FOMC를 미리 좀 이른감이 있지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중립금리가 하향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하향? 네. 중립금리라는 것은 사실 뭐 테일러 룰이라는 학구적인 모형에 의해서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뉴욕 연준에서도 자체적인 모형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런데 일상 시장에서는 점도표에서 5년 후의 전망 롱글러 런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뒤에 금리 수준을 갖고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5년 뒤라는 것은 연준이 이번에 통화정책 즉 금리를 올리면 언제까지 올릴 거다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네. 이겁니다. 12월 FOMC에서 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2.5%였다가 3월 달에 낮아졌어요. 네,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경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경기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더 내려갈까 아니면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러드 총재뿐만 아니고 연준 내부에서 중립금리가 3.5%다. 아니다. 중립금리가 2에서 2.5%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3.5라면 지금 50bp, 뭐 75bp, 100bp 막 올란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폭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달려가면 결국 앞단에서 다 맞을 건 먼저 맞는구나 라고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립금리는 상당히 6월 FOMC에서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냐? 내려가고 있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뭐 어려운 것보다도 그러면 금리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점차 하향되지는 유지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가 몇 년 후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죠? 복선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기 침체는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는 금리를 과도하게 높인 탓인 그쵸. 겁니까? 아니면? 네. 금리와 무관하게 원래 우리는 저성장이었는데 잠깐 네. 좀 이상한 노이즈가 꼈던 거야. 코로나 앞뒤로 해서. 네네. 그겁니까? 훗날 보면 그게 두 가지 요인이 믹스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앞단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실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그 멈춤을 네. 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따른 부작용. 맞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봐요? 연준 위원들의 그 점도표를 보면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차,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세상 망치겠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자기를 인정하진 않죠. 다만 또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인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점도표의 분산. 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3월 달보다 더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점도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 그 중요도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알 수 없, 그걸 봐서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점도표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니까 집중하는 건데요. 네. 이걸 보고 도대체 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한 6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연준 자체도 잘 모르는 거고 데이터 디펜던트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6월 FOMC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전망의 불확실성. 이 전망의 불확실성은 사실 이 어펜덱스라 그래서 계속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발표된 지가 1년 1년 좀 넘었거든요. 한 번도 불확실성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긴 드립니다. 연준 입장에서. 하지만 좀 불확실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게 불확실한 거를 도대체 왜 계속 내보내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 도대체 이 시장과의 소통에 대해서 과거에 처음 이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의 시작점에 그 목적과 지금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체계를 좀 바꿀 만한 그런 논의도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이상하게 전망이 불확실하면 네네. 통화정책의 스텝이 심중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통화정책은 빅스텝에 빅빅스텝으로 간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전망이 불확실하면 네네. 이건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네네. 120km 밟는 건데 네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빅스텝의 우리가 이 용어도 가만 보면 25BPC 금리를 올리고 내렸을 때 과거 환경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 수준하고 금리 수준이 네? 2% 언더 아니면 좀 높아봤자 3-4%에서의 통화정책과 지금 이미 8.5%에서의 통화정책이 과연 과거의 기준으로 빅스텝이지만 이게 지금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쪽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50BP가 베이비 스텝일 수 있다는 논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이프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워낙 빠른 거니까 이렇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이미 저는 이 점도표의 스프레드아웃을 보고 다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연준 의원들의 멘트들을 보면 전혀 정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가 뭐 명확하게 보일 때만 가속도를 내는 건 아니죠. 앞에가 좀 어두침침해도 뒤에 뭐가 막 쫓아오는 거지. 이놈아 거기서 있거라 막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장난이 들키면 뭐 앞에 뭐 약간 충돌이 있어도 뭐 엑셀 밟아야 돼. 그런 게 이제 지금 상황인데 그지 쫓아오는 녀석이 진짜 덮치는 건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눈옆에 붙은 바풀인지 그렇지 네. 물가 그게 물가 그러니까. 그게 물가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6월 FOMC 또한 뭐 9월 12월 쭉 이렇게 볼 거예요 계속 중요하다고 그런데 사실 2015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15년 네 2015년 16년도에 결국 네. 이런 사태들이 뭘 일으켰냐 결국 한국의 금융시장과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경제의 큰 균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조짐이 위안화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안화가 6.5위안 달러 대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스무스무 올라가는데 이전 2016년 발작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때랑 똑같이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중국은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1조 달러를 허비하면서 막았지만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위안화가 지금 약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위안화는 다시 한번 7위안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연말 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장단기 금리차뿐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의 역전이 이미 자금 압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이 높다? 그렇죠. 예. 이미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빈번히. 물론 과거하고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과거랑 상황도 다르고 이런 얘기들을 저도 뭐 중국 애널리스트한테 많이 듣고 판단하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덜하기 때문에 나갈 외국인 자금이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중국 입장에서 네, 두 번째는 예. 중국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수출이 괜찮았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수출 봐라 괜찮았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중국은 상당 부분 충격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 러시아산을 싼 가격에 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괜찮다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올해 9월 10월 달에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안 보이는 데이터들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6.3에서 6.5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변할 거라고 봅니다. 똑같이 아마 뭐가 6.3 위안이 달러 대비 6.3에서 지금 6.5까지 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레벨로는 네. 낮은 레벨 아니에요? 낮은 레벨이죠. 하지만 네. 이미 지금 상황에서 6.3에서 6.5로 올라오는 거를
위안의 크라이시스로 생각하기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왜 자신 있게, 뭐 자신도 그렇지만 그냥 가감이 드리는 거는, 제가 2015년에 증권사에서 똑같이 이런 시기에 당시 이제 7위안을 넘을 거라는 페이퍼를 똑같이 썼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소신껏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여러 이유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비슷한 이유예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랑 똑같이 그렇게 전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게 퇴사 이유였습니까? 아, 그거는 전 하나금융투자에서 했었고요. 아, 퇴사 이유는 아니고요. 아니, 하나금융투자에서.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퇴사 이유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결론적으로 뭐 하우스 자체가 맞췄기 때문에 그 뷰를. 그래서 우리는 좀 대비를 했었죠. 네. 미리 이제 경각심을 좀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아,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또 이런 해석도 있죠. 어떤 큰 이벤트 이후에 안전자산의 순위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엔화가 큰 타격이었다. 엔화는 150엔의 전망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엔화 대신 위안화에 대한 결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위상이 올라가서 좀 덜할 거야라는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뭐 저는 예전 벌써 한 7년 정도 됐네요. 7년 전 그 뷰를 그대로 한번 내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7위안 위로 다시 갈 것이다. 네, 올해 연말 7위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원화의 레벨도 많이 달라질까요? 사실 원화와 위안화는 프락시 통화다라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결제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연말에는 원화가 좀 강해질 거라는 뷰가 대부분 컨센서스로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은 강하지만 향후 약해질 거라는 거.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네, 유로화도 생각보다 어제 ECB가 보면 3분기에 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런 거 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건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유로화는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요. 네, 경기 침체 초입에 있습니다. 유럽은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긴축 아니면 결국 지금의 유로화는 더 약세 압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달러는 DXY 기준으로 이미 100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100이 저항선이 아닌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원화도 지금이 1,200, 450원 하잖아요. 1,300원 찍고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과거처럼 1,100원 밑으로 오랜 시간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레벨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고 이 수준 자체도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금리는 아니고요. 그럼 이게 고금리냐. 이게 고물가냐. 글쎄요. 그것까지의 전망은 사실은 지금 시기에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저금리는 끝났다. 그다음에 그 고금리, 고물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 정도의 영역은 몇 년 동안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넥스트 체인입니다. 여기서 체인은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을 대부분 다 어렵게 받아들여서 그냥 분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업 구조. 네,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했던 분업 구조가 이제 바뀐다라는 것이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오면요, 이겁니다.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 자산. 네, 안보 자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결부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과거 19세기에서 21세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제1의 안보 자산은 석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게 세계 질서를 바꿨고 그런데 셰일이라는 혁명이 결국 이 석유를 안보 자산 순위에서 후순위로 좀 밀어줬고 그 1순위는 뭐가 왔냐? 이 반도체가 왔다고 봅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서 여러 언론에서 미국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중동만큼 중요해지는 게 이제 남중국해, TSMC와 대만, 한국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랑 미국 입장에서 여당의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자간 협력 외교 이런 것들로 저는 이게 블록화 경제의 또 다른 트리거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건 이거죠. 헤게모니 전략은 결국 최근에 미 연준이 CBDC 페이퍼를 발빠르게 계속해서 내면서 뭔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결국 기초통화 플러스 알파 이 가상자산에서도 달러가 뭔가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겠다라는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부분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혼재될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거고 니어쇼어링은 미국으로 못 갈 곳 공장들은 중국이 아니면 돼. 그래서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갖고 와라. 이것도 상당 부분 중국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미국이랑 좀 친한 나라들로 와라. 그렇죠.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당 부분 각광받고 있고요. 저는 리쇼어링보다 니어쇼어링이 좀 더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죠. 결국 이제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인텔이 매우 중요하죠. 인텔이 삼성전자를 취역한다라는 게 뉴스플로우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요거 보시면 이제 과거 PC, 과거 PC에 들어갔던 반도체. 네. 그때 가장 잘 만들었던 게 미국의 인텔사.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조그매진 거죠. 스마트폰. 이 들어가는 TSMC와 삼성전자 이게 현재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작게 만들고 뭐 나노칩이라든지 이런 공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고 파운드리 영역에 상당 부분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보시면 반도체는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의 반도체는 과연 누가 더 잘 만들 것이냐? 미국의 인텔일 것이냐 아니면 TSMC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일 것이냐. 우리는 삼성전자가 잘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보면 그거는 확률은 반반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이 셀폰에 들어갔던 반도체의 속성이 과연 같을 것이냐. 그러면 이 PC에 들어갔던 반도체를 잘 만들어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텔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M&A라든지 많은 자금을 갖고 유럽의 수많은 공정들을 파운더리 쪽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요. 왜냐하면 넥스트 체인 쪽에서 결론이 반도체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파운더리 쪽에 반도체 마켓 사이즈를 키울 거니까 상단에 있는 삼성전자나 뭐 수많은 반도체 국내 업체들이 MS가 높기 때문에 수혜를 얻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밸류체인의 재정립이라는 것은 미국이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뭐 보완제 역할로서 각광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대체제 영역에서 또 다른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만들 거다? 그렇습니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네네. 그동안 미국이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 삼성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그런 네. 미세 공정의 영향력이 맞습니다.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큰 덩치 큰 반도체도 괜찮다. 네, 요겁니다.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미세 공정이 필수 요소죠. 그냥 큰 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가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미세 공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타임이 필요할 거다. 시기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는 게 저 들어가는 그 물체 크기에 관련 있나요? 크기에 아예 관련이 없진 않죠. 네, 결국에는 네. 같은 성능이라도 좀 이렇게 크게 만들면 미세 공정을 좀 덜 해도 될 테니까.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네. 저 미세 공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데 휴대폰은 열 나고 그러면 배터리를 무거워지고 그럼 소형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동차는 굳이 소형만 안 해도 물론 전기를 않아요. 적게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 휴대폰과 열 좀 나도 뭐 어차피 히터도 켜는데 뭐 아니 근데 이게 그 모든 기기들이 다 점점 이제 네트워크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될 반도체 역시도 필수적인 거에 당연히 이제 뭐 지금보다 더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거 아닌 진짜 중요한 뭐 반도체 성능 좋은 반도체들은 오히려 다 어디 서버라든지 뭐 이런 데 쪽에 다 몰려가 있는 건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 효율화가 높아지고 미세 공정이 다 각광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두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면 인텔사는 여기에 진입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미세 공정이 없어도 진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갖고 M&A를 하고 있는 인텔의 행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게 지금은 이 마켓 사이즈를 되게 키울 거면서 좋아질 거지만 결국 그 골든타임이 길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반도체 수준이 그렇죠. 지금은 삐삐나 하긴, 밥솥이다. 하기는 이제 길게 보면은 미국이 반도체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었다가 일본을 살짝 걸쳐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뭐 TSMC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듯하다가 다시 압수. 아니 이제 중국으로 가다가 이제 대만으로 가버린 거지. 근데 이제 아까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이든 한국이든 다 중국 미국에 공장 짓고 한단 말이지.
그럼 과연 그게 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 대만 회사냐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네. 그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일본 사람이 가서 컨닝하고 일본 걸 한국이 컨닝해서 갖고 온 건데 컨닝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자체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의미는 미국이 다시 이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뜻이니까 네.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의 극대화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계화의 종원과 블록화라는 측면에서 기름이 아닌 반도체가 미국 안보의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술의 집적이 어느 나라에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기술의 집적이 일어나서 뭐 황해 법칙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의 집적이 다른 인더스트리와의 교섭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간 동안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기간 동안은 한국이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밀월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밀월이 끝나면 굉장히 혹독한 시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골든 타임이 길면 좋겠는데 물론 삼성전자도 발빠른 행보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잘할 거야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잘 주셨지만 이게 반도체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라서 반도체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든 산업이 다 네. 미국 주도로 밸류체인의 재정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러다가도 경제 논리로 다 엎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발 이 효과가 결국 과거 이데올로기까지는 아니지만 뉴 콜드 워라는 신냉전 시대를 가다 오면서 이제 경제 논리 알겠는데 약간 후순위 이제는 선을 완전히 그어야겠다라는 적어도 그런 정책과 그런 트렌드가 꽤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미국의 주도권의 회복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중국을 제외한 중국은 이제 주적이니까 중국을 제외한 세계가 동조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심상치 않단 말이야. 네. 러시아, 사우디, 혹은 미래 인도, 그죠? 네. 하기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도 퀘션 마크인 나라예요. 이게.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그쪽의 승부에 일방적으로 승부가 날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그 긴장감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엄청 무겁고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네. 제가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데요. 이미 체계는 좀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는데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했었고 이번에는 더 선택과 집중의 기회비용이 큰 시기가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한데 저한테 그럼 꼭 물으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냐. 네. 그래서 이거 쉬었다 가자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던졌는데.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개인 유튜버들은 항상 이렇게 끊더라고. 3%는 너무 이런 거 못 얻어 못 챙겨 먹어. 무조하게 그냥 듣든지 맞든지 네, 딱 필요할 때, 딱 궁금할 때 끊는 요 신공으로 저희가 잠시 그럼 쉬었다가 이 중요한 이야기는 2부에 이어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